궁금라들 안녕. 내가 누구게? 아직 날 모르는 궁금라들을 위해 힌트를 하나 줄게. 내가 최근에 어떤 섬을 탈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거든. 눈치챈 궁금라들 있지? 맞아. 솔로들의 섬 지옥도에서 탈출했어. 안녕. 나는 솔로지옥3에 출연한 유시은이야. 마침 같은 섬에 있었던 혜선이도 왓츠 인 마이 백에 나왔더라고. 혜선이가 나온 영상 보면서 이렇게 재밌는 걸 혼자 했단 말이야 했거든. 그런데 나도 이렇게 나와 궁금라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 요즘 들어 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은 내 가방을 궁금라들에게 최초로 보여주려고 해. 궁금라들도 빨리 보고 싶지 않아? 나도 빨리 보여주고 싶어. 그럼 처음 공개하는 시은이의 What's in my bag? 지금부터 시작할게. 바로 이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 이 제품 카디널 레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핑크색을 좋아하는 줄 알고 딱 이렇게 귀엽고 핑크색 러블리한 가방으로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궁금라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궁금하지? 보여줄게. 우선 내가 진짜 소개해주고 싶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이야. 파지티브 호텔의 녹차 제품인데 나는 진짜 좀 잘 붙는 체질이어가지고 붓기템에 약간 좀 도가 튼 사람인데 이 제품을 내가 접하게 된 이후로 붓기 걱정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 우선 건강에 너무 좋고 독소 배출이 일단 좋아가지고 배합이 너무 좋아서 그냥 붓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건강으로 정말 좋아서 먹을 수 있는 제품? 와 진짜 내가 이 제품이 뭔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열고 오프라인에서 사기에도 뭔가 애매하고 했을 때 당근을 엄청 열심히 검색해서 구했던 제품이기도 해.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꿀템인 제품이야. 다음 제품은 내 카드 지갑인데 8년? 9년이 된 것 같아. 엄마가 내가 성년의 날이 됐을 때 내가 그날 공부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꽃다발 장미꽃 백송이 정도랑 이 카드 지갑이랑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엄마가 그때 성년이 된 걸 축하한다면서 나한테 선물해줬던 제품이야. 다른 지갑들도 많이 생기고 카드 지갑도 뭔가 다른 제품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 제품이 가장 손에 가고 뭔가 들고 다닐 때마다 추억이 묻은 제품이어가지고 내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카드 지갑이야. 그리고 내가 영양제 진짜 에버비타민의 이너부스터샷인데 정말 공부하면서 먹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가? 건강에 어떤 게 좋은가를 엄청 생각하면서 항상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게 피부에 히알루로산? 이게 액상이 여기 들어있고 정말 고함량의 비타민이 위에 들어있어서 두 개 피부 건강과 체력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비타민이어서 내가 최근에 그냥 이렇게 한 포?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먹고 있는데 파인애플 맛이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고 뭔가 체력도 바로 끌어올려지는 제품이어가지고 요새 애용하고 있어. 다음은 내 파우치인데 되게 간편하고 귀엽지 않아? 그 내가 솔로지옥에서 볼터치로 사람들이 엄청 내 화장도 따라하시고 그리고 볼터치를 진짜 DM을 진짜 과장 안 하고 몇천 개 정도 받을 정도로 볼터치 어디 제품이냐 이걸 많이들 여쭤봐 주셨는데 내가 진짜 답변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내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어디서 밝힐 때가 있든 그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와봤거든? 바로 이 제품이야. 홀리카홀리카의 클린 라벤더 색상과 홀리카홀리카의 클린 핑크 색상인데 보여? 진짜 이렇게 벌써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많이 쓴 제품인데 지옥도에서는 거의 이 제품을 많이 발랐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약간 햇빛으로 이렇게 흡수를 잘하는 피부인데
햇빛을 너무나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점점 많이 타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화장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뭔가 계속 뭔가 파운데이션이나 피부 화장을 덧바르자고 하니까 너무 두꺼워지고 뜰것 같아서 나는 막 볼터치를 계속 위에다가 덧바르면서 좀 하얘진 것 같네 하다 보니까 화면에는 무슨 뭐 보라색 볼만 보일 정도로 됐던 제품인데, 그래도 많이 뭔가 궁금해 주시면서 도대체 어디 거냐? 라고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어. 그리고 볼터치와 마찬가지로 내 틴트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 입생루랑의 222? 222 이번 제품이에요. 되게 쨍한 컬러여가지고 사실 이 컬러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되게 형광핑크색인데 사실 지금 보면 좀톤 다운된 뭔가 립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 안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색이 훨씬 잘 어울리는 줄 알고 연보라색과 막 이렇게 쨍한 핑크색의 틴트를 발라서 화면에서 정말 누가 봐도 딱딱 뭔가 물어보고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걸 발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발랐던 틴트는 네, 이 제품입니다. 그다음은 내가 또 매트한 립을 평상시에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입술이 잘 건조해지는 편이어가지고 뭔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입술을 촉촉하게 해주지 않으면 뭔가 메이크업 쌤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잘 때나 뭔가 샵까지 올 때까지만이라도 좀 뭔가 촉촉함을 유지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샵 선생님들이 나를 이거를 선물을 해주셨어, 메이크업 쌤. 이 제품이 투쿠 리턴 투 베베 립밤 제품인데 진짜 보여? 되게 많이 사용했어. 그래서 사실 나는 이렇게 스틱으로 된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제품을 선호하지 않았던 게 뭔가 손톱 안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 사용하지 않게 됐었는데 이거를 주신 언니가 네, 이거를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손톱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굼뜨듯이 뜨면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 게다가 와, 진짜 너무 편리한 게 화해지면서 입술에 보습력이 되게 길게 간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준 언니 너무 고맙고 아직까지도 이 제품 이상으로 뭔가 내 입술에 립밤 역할을 해주는 제품을 만나보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현재는 이 제품을 쓰고 있어. 다음은 향수인데 내가 향수 향에 되게 민감해서 향에 대해서 되게 막 엄청 연구도 막 영양제처럼 연구도 하면서 나한테 어떤 날씨에 어떤 향이 어울릴까 이러면서 많이 좀 날마다 다른 걸 뿌리는 타입인데 내가 최근에 내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런칭한 회사에 제품을 내가 홍보하게 됐었거든. 그래서 더욱 애정이 갔었던 제품인데 비네트의 마이뮤즈 향에 네, 제품이에요. 이게 되게 고급스럽기도 한데 사실 뭔가 지속력이 엄청나게 오래 가요. 그래서 뭔가 포근한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아. 진짜 뭔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향기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좋고 남녀 호불호 안 갈리고 뭔가 다들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데일리로 뿌리기가 되게 편안한 향이어가지고 뭔가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냥 어디든 사실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겨울에서 봄에 좀더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서 저는 요즘 딱 날씨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궁금러들, 내가 찐으로 애정하는 템으로만 꽉꽉 담아온 왓츠 인 마이 백 다들 잘 봤어? 궁금러들의 궁금증도 많이 풀렸으면 좋겠다. 아참, 궁금러들. 재미있게 보고 그냥 가는 건 아니겠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아직 궁금러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핫한 아이템이 많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건 어디서 볼수 있냐고? 그건 내가 궁금러들한테만 알려줄 테니까 다음 영상까지 잘 따라와. 그럼 핫템들과 다시 만나. 안녕!